안녕하세요. 산골자의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프로폴리스 망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털은 게 우리 지금 네 박스나 나왔는데 털은 게 세 박스. 지금 이거 마지막 거 털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터는 모습을.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이 타이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나무에 박아서 이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만드는 건데요. 제 아는 우리 장목반의 지인께서 만든 건데 이걸 한번 써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잘 털리고 아주 좋아요. 이게 잘 털립니다. 이게 잘 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잡고 이제 털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로폴리스망 한 250여 개를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이걸 하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별거 아닙니다. 모다 1마력짜리 하나 달고 여기 이렇게 모다 돌아가게 이렇게 뭐야 벨트 거리 해가지고 얘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해가지고 자동차 이거 뭐냐 타이어를 잘랐는지 하여튼 이거를 끼워서 이렇게 여기다 반쪽에 가지고 끼워가지고 이거 조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베어링 들어갔죠. 여기는 양쪽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모다죠. 모다. 모다 한 1마력짜리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벨트 걸고 예, 이렇게 벨트를 걸어서 이게 나무로 반 이렇게 잘라져 있죠. 아, 쇠네요. 나무가 아니고 쇠. 쇠로 된 건데, 이 안쪽에서 이제 얘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끼워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네 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타이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도니까 아주 여기에 나무가 돼 있고 이렇게. 잘 털리죠, 이게. 아주 잘 털립니다. 이게 이분이 장목바 벌 키우시는 분이 이게 이제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써요. 해마다 제가 빌려다가. 저는 뭐 이 프로폴리스를 내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립니다. 저는. 만들 시간도 없고, 아, 뭐 이것도 만들면은 이게 허가를 내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늘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립니다. 버리는 건데 단지 이 프로폴리스 망만 제가 털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 몇백원 가겠죠. 이것도 근데 뭐 한 2-300개 되다 보니까 털어서 그냥 잠깐 털으면 또 재활용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털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프로폴리스 망 터는 기계 사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좀 내부 구성과 이걸 한번 설명해서 보여드리고 터는 것도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